그 총회는 역사들이 길기 때문에 네. 서류가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일은 잘 없을 텐데, 그렇죠. 공식 포맷이 있기 그분만 때문에. 다르다고 하면 뭔가 좀 네. 의심해 볼 대목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목사직의 자체에 대한 그이 혹시 거짓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기총 회장이고 최근에 또 연임이 됐습니다. 아, 연임까지. 연임이 됐습니다. 한기총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렇죠. 그 여러 큰 교단들의 연합체인 네.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아, 그게 딱 사정이 비슷한데 경제인들이 전경련이라는 곳에서 다 모여서 네. 활동을 하다 전경련이 지금 큰 기업들이 빠지면서 힘이 확 아, 빠진 뭐 이런 모양새인데 네. 지금 한기총은 사정이 어떤가요? 그 이제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주로 보수 교단의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였는데 지금은 메인 교단들, 소위 말하는 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갔고요. 주요 교단은 순복음 정도라고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뭐 군소교단들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요,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배경은 실은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한국 기독교, 개신교 자체는 특히 이그 전쟁 이후에 이러면서 반공사상이 되게 강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 그 반공사상이 강한 것에 대한 그 반추, 내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민족인데 하면서 좀그 개신교 내에 진보적인 분들이 한국교회연합회라고 하는 NCCK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89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진보적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단체를 만든 것을 보고 한기총이 나온 거예요. 보수적인 아, 그 교회가. 다음에 다음 해에. 그래서 초기에 초대 회장이 그 한경진 목사님인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초창기에는 보수적인 교단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가입돼 있었고, 대부분 교단들이 다 가입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유명무실하죠. 이제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정광훈이 들어가서 뭐 호랑이들 없는 사이에 뭐 여우가 왕이 된다고 그런 형국으로 간 거죠. 전광훈 목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아니면 그 전부터 전부터 비어 있었지, 짐이. 조짐이, 예. 아. 그러니까 한기총 하니까 그 소위 말하는 명목상에 이거 거대한 짐만 있었고 내실이 없었던 거죠. 교단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왜냐면 막그 총회장 선거하는데 금돈 뿌리고 금권 선거하고 막 이러니까 야, 더 이상 못 지겠다 하면서 교단들이 빠져나간 상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노리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찌됐건 명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죠.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네. 좀 도가 넘는 주장을 해서 네. 뭐 이단까지라고 할수 없지만 저 정도면 이제 치리한다 그러는데 이제 목사로서는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준을 많이 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발언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아, 그렇게 까부는 목사는 죽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 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만희가 아니었나. 보혜사 이만희 선생, 그 이만희가 아니었나 그러던데 그 발언, 그리고 또, 그 뭐, 송영선 전에 의원이었는데 이 네네.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광훈을 향해서 성령의 본체다. 그런 말을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송영선이 그렇게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설교하면서 아,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계속 자랑하듯이 아, 이야기를 그것도 한 거예요. 목사가 직접 자랑을 한다고요? 정광훈이 자기가 예배 시간에. 그 개신교로서 기본 교리 공부가 안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그런 그렇죠. 거의 말을? 이만희급이죠. 아, 그러네요. 보혜사. 거의 예. 뭐 그러니까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끼어들겠다라는 욕망이 드러나는 거네요. 이만희하고 아, 똑같은 거죠. 야, 이 정말 그렇게 되면 교단에서 당연히 징계를 하려고 시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신 교단이 그러니까 좀 크지 않은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대신이라는 게 예를 들면 네. 불교로 따지면 우리가 조계종, 천태종 할때 이제 천태종 같은 그런 조금 작은 교단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교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요? 주요 교단들이 한열 교단 정도가 돼요. 소위 네. 말해서 그 신학교가 정식 대학으로 인가가 나고 그래서 그 대학으로 인가하는 학교는
군무구보생을 만들 수 있고 군목을 파송할 수 있는 교단에서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교단들이 몇 교 돼요. 그게 한 10교단 되는데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약간 국가 공인 같은 그렇죠. 최소한의 그렇죠. 사입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대신도 하나다. 네, 그 중,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오래 네. 비교적 최근에 이제 그 교단 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네. 그렇게 그 군목을 배출해낼 수 있는 교단이 되었는데 그때쯤에 자기들이 교세가 작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정광훈이 그 대신에 총회장이 되었을 때 총회장이었을 때 백석이라고 하는 일단 대신에 총회장이 돼야 네. 이 한기총회도 조정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한기총회 아, 회장은 총회장 출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가 전경련 회장이 그렇죠. 되는 똑같습니다. 것처럼 아마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흉내내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대신과 또 백석이라고 하는 그나마 좀 큰 교단 전에는 백선도 규모가 꽤 있는 교단이잖아요. 전에는 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신대 갑시다 하면 사당동에 있는 총신이 원래 총신이었고 방배역 근처에 조그만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지금은 백석이라고 하는 교단으로 바꾸면서 그 장종현이라고 하는 이분이 총장을 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경영가인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이제 좀 학교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총장으로 법계에 계시는데 그 백석교단이 규모를 엄청 키웠죠. 네. 그래서 같이 교단을 합칩니다. 아, 백석하고 대신이? 네, 네. 대신이. 그러니까 그 정광훈이 총회장을 있을 때 합치는데 네. 문제는 정광훈의 스타일대로 무슨 뭐 의견들을 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도 남고 반대파도 생기고 잔류파도 생기고 하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합치려고 하던 게 백석교단하고 잘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틀어져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교단을 만듭니다. 대신 수호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자기가 만드는 교단의 자격으로 교단의 자격, 총회장의 자격으로 또 아마 그 자격으로. 그럼 대신이 대신도 있고 백석이랑 합친 대신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남았던 대신교 대신 세조각을 낸 거죠. 보통 제주꾼이 아니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러니까 네, 네. 뭐가 특별한 제주가 있긴 한 네, 모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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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는 거나 이런 정치적인 싸움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네. 그렇게 하시다 이분이 최근에 그 평화나무에 여러 차례 고발이 이어지고 하면서 네. 코로나 전국에서 결국 구속 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양반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36명이 변호사가 있다. 아. 이렇게 변호 팀이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 불화 같고요. 제가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정광훈 반스 김영필 이사장이랑 평화나무에서 처음에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 해산해라. 정광훈이 같은 인간이 무슨 총회장이냐면 해산해라 했더니 제가 그때 당신의 반스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살짝 비꼬면서 네. 그 기자회견 때 이제 제가 발언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 개인은 아니에요. 뭐 몇 명 있더라고요. 네. 한 네다섯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뻥이고 분명히 변호를 해주는 변호인단이 있어요. 고소를 그 변호사들이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경찰이 4월 달인가, 지난 4월인가 고소를 했고, 6월 달인가 저를 소환을 해서 갔죠. 출두하라고 해서 갔는데, 한 두 달 정도 묵히고 있다가, 이제 조사하고, 김영희 PD랑 저랑 조사하고 넘겼더니, 검찰에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목요일 날 보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답이 왔어요. 무혐의. 무혐의.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김영민 목사가, 앞으로는 반스 목사로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대목에 그렇죠. 목사님도 같이 그렇죠. 저도 조사를 같이, 받으신 거군요. 예. 같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뭘 했냐면 검찰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쪽에서 정광훈 측에서 검찰 항소를 했는데 뭐 아직 답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러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속됐고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 네. 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대선 때 장성민 후보를 지지한 문자를 보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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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작년 10월에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선거법을 또 위반하면 똑같은 제목으로 이게 이제 쌍지묘라고 저희 그러니까요. 전문 용어로 네. 이거 옛날 것까지 다 소환해 갖고 살아야 되는 수가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아마도
집행유예로 나왔으니까 그게 그 집행을 유예했을 뿐인데 그걸 이제 실형으로 살 가능성도 실형이죠.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네네. 거군요. 그래서 지금 겁도 없이 까불다가 근데 왜 이렇게 그 이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네. 정치적 발언을 그것도 목사가 네. 계속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땐 전광훈의 캐릭터를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고소도 당하고 고소 당하기 전에 저희 제가 팟캐스트를 하던 시절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네. 전광훈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의 특징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믿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리플렛 리플리 증후군처럼 증후군처럼 예. 거짓말하는 걸막 믿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 그래서 설교 준비 한 번도 하고 올라온 적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올라가서 나온 대로 얘기하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서 40분, 50분씩 설교를 하는 걸로 유명하시던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개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개고기가 뭐 목에 좋다나 어쩌다 그래서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개고기를 먹고 개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다 그렇게 개소리를 해야 되나 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네,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전광훈의 이야기는. 네네. 그리고 뭐막 말실수를 엄청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들어보니까 그 동생이 자기 대신 학교를 야간을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생이 한 6개월 자기 대신 다니고 대리 출석했다. 이런 얘기도 설교 시간에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 직접? 예. 자기가 대리 직접. 출석해서 자기가 목사 이렇게 신학교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본인 설교 시간에 한다. 그 이유는 이거지. 그건 고백이네요. 그 신학교 별로 배울 거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을 대리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캐릭터네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그좀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저희 그 고소를 당했던 지유석 기자라고, 제일 처음에 고소를 당했던 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네. 아마 자기가 그 빤스 목사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내려고,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그 전광훈 같이 나간 데가 한 2.6%인가 그랬죠. 3% 넘을 뻔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말이 싫어서 그런지, 정치적으로 뭔가 입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지 다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소당한 지유석 기자라고 그분이 오셔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딸이 우리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광훈의 딸이. 그러면서, 아빠한테 내가 이제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한국에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딸이 온게 아니라 자기가 울면서 법정에서 만났는데, 이제 2심인가에서 만났는데, 전광훈이 나왔대요. 증인으로. 그래서, 그 방송 내려주면 안 되냐. 그리고 뭐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우리 딸이 들었다는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는 반론 보도 해드리겠다. 나오시라고 해라. 우리가 이 방송을 내릴 수는 없고 한번 올라갔으니까 반론 보도 해드리겠다 했더니 뭐 그러고 끝났죠, 물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평안함에서 발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안철수가 같기도 해요. 제가 한 발언을 자기들 그 모임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다 들려주더라고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도올 선생이 저를 사주해가지고 그 무슨 뭐그 북한 보위분 아니었고 무슨 뭐 북한 아무튼 이렇게 사주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도올 선생이 저를 사주해가지고 그걸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 거예요. 연락처 있으세요? 아니 저 만난 적도 없어요. 제가 만나봤으면 오히려 그 도올 선생님이 제가 그걸 한 다음에 야그 양희선 목사 누구야 잘했더라 하면서 김용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평안나무 방송 때문에 갔는데 거기 계셔가지고 한번 뵙고 아 잘했어 잘했어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책도 선물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훈데 그 발언 때문에 어찌 보면 도울 선생을 만났지 전 도울 선생을 뵌 적도 없단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되는 걸 그대로 막 얘기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다. 필터링이 안 되는 양반이군요. 예. 이런 캐릭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빤스 발언도 이제 뭐 보면 전광훈 목사 본인은 아니라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네.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들은 사람들 취지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잘 모르신 분들 계실 테니까 목사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목회자 부부 그룹들이고 거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신도가 정말 내 성도인지 알고 싶다면 네. 남자 집사한테는 가서 인감도장 가져오라. 그렇죠. 하면 그 네. 사람이 가져오면 내 편이고 아니면 똥이다. 내 성도고. 네, 네. 내 성도고 네. 아니면 똥이다. 라고 네. 여자 성도 같은 경우는 빤스 내려봐라. 같이 자자.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 집사가 빤스를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다. 그렇죠. 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취재가 돼서 네. 보도가 됐었고 네. 그거 자체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정광훈 목사는 크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빤스 목사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실까 봐 한번 아마 대부분 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고 그럴 것 같아서 네, 또 네, 모르시는 네. 분이 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유석 기자 고소를 당했을 여기 때 여기 지금 헐 미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네. 그 지유석 기자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정광훈이 또 변호사를 쓰면서 머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독교 언론회를 통해서 자기가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을 받았어요. 권위라고 권위 있는 언론 기독교 언론 단체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았어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어떻게 고소했는지 다 봤더니 네. 그렇게 권위 있는 언론 단체라고 하는 데가 네. 없어요. 그것도 급조한 몇 개의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만들어서 네. 이 여기가 기독교 언론, 그러니까 판사가 모르잖아요. 판사님이 네. 다 알겠습니까? 권위 있는 언론은 적어도 CBS 뭐 이렇게 들어가야죠. 국민일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일보는 아마 그 개인이 아마 그랬던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정광훈한테 빤스 목사라고 했던 분들은 시민들은 그냥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 내고 끝난 분들인데 지유석 기자는 거기서 뭔 소리야 하면서 나는 본인이 기자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 없이 자기가 재판을 했다가 이겼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이고요.